청소도 갑시다. 네. 씻어야지 일단은 하고. 와 덥다 더워. 빈자리가 느껴지겠네요 오늘. 뭔가 범 뒤에 있다 없으니까 이거 허전하지. 어 뭔가 허전하지. 끝나고 문자까지 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오 나 감동했잖아. 딱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 개인으로 막 다 보냈잖아요. 뭐야 나홈대만 그런 거 아니라 싹 다 개인으로 보낸 거야? 근데 복사할 수 없는 메시지였어. 맞아 맞아. 진짜 우리 지난번에 저 술 한잔 하고 장모가 생각나서 전화한 거예요 그냥. 장모도 나한테 전화하고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거기서 내가 아 이제 가까워졌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형 죄송해요. 아니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형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나도 저번에 너한테 술 먹고 전화했었어. 그때 내가 너 그때 뭐 너 화이트 와인 먹고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장모 맛있다 그래서 나 장모야 이거 구했어. 장모도 아 형 그래서 그냥 아주 그런 소소한 통화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네. 끝이야? 뭐 더 바라십니까? 뭐 더 바라시면 좀 지워주세요. 끝. 네, 끝. 오케이 끝. 오케이. 동글동글 멋진 몸매. 야 이 빵이 엄청 커지는구나 이거. 사랑해 당신을. 와 범규가 이거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범규 있다 없으니까. 진짜 범규 있다 없으니까다. 그다음부터는 저 이제 약불로. 디저트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 같아. 아, 맞아. 진짜 디저트 쉽지 않은 것 같아. 캐러멜 팝콘 같아. 오, 완전 잘 됐다. 빵 색깔 이쁘다. 딱 이쁜 것 같아, 지금. 뜨거워요. 어, 뜨거워, 뜨거워. 맛있네. 뜨거워, 진짜 뜨거워. 근데 세호 형은 집에 갔어요? 세호 집에 갔어. 장훈아, 일단 먼저 섭섭하고 엄청 적고 있어. 죄송합니다, 형. 아유, 안 들려가지고. 혼자 사장님이 접으라고 하는 거 엄청 적고 있어. 너무 외로워.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나 혼자. 세호 형 저렇게 외롭게 두면 안 되는데. 아이야, 뛰지 마라. 아이야, 뛰지 마라. 펭크질라. 지금 외롭다고 시위하는데요, 저쪽에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봐도. 야야야 야야야 나는 알아요. 아, 쟤 왜 저러지? 태호야. 네? 뭐 불만이 많네. 아, 불만 없어요, 누나. 지금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 아, 그럼요. 금방 갈게, 태호야.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어? 뭐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왜, 왜? 이거 안 뺐다, 빵을. 봐봐. 오 마이 갓! 근데 이거 원래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야, 맞긴 뭘 맞아. 지금 시커멓게 탔구만. 야, 이거 내가 뺐어야 된다. 아니, 이게 맞아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빵이 탔어요? 봐봐, 이거 보고 자꾸 안 탔단다? 이봐, 이봐. 아, 이거 봐봐. 어, 아니 이거 탔나? 탄내가 나는데요? 한번만 잘라줘봐. 끝까지 안 탔대. 겉바속촉이긴 한데. 겉바속촉이긴 한데. 겉하속촉. 누나. 너무 맛있어. 겉바속촉은 아닌 것 같고. 탔어요? 겉은 탔지. 탔어? 탔어? 저거 다 탄 거예요? 저 아니 먹어봤는데 질문이 의미가 없어. 그냥 탄 거를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접다가 놓쳤네 이거. 오늘 정신 차려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거 다 탄 거예요? 잠깐만 우리 실. 응? 네? 실.
실 안 뺐어. 스테이크 실. 아. 어,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끈 있잖아요, 노끈. 네. 노끈. 웃으실 텐데 이런 경우 많아요, 되게. 와, 진짜로요? 정신없다 보면은. 아니, 진짜 안 잡고 나갈 거야. 진짜 큰일 나겠다, 실 안 자르고 나가면. 가서 어떻게 잘라야 돼?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가봐봐. 실이 있는데? 실 있어? 나 잘란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이거 일단 내부터. 어디, 어디? 어떻게 해서 양념을 해가지고 되게 맛있어, 아삭하는 거.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입맛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맛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저희 식당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굽기는 괜찮으세요? 네, 예, 예. 구울 때 저희 이렇게 고기가 퍼지지 말라고 실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고기 좀 남은 것 같은데 빼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예. 아유, 다행히 아. 잘 피해서 드셔주셔서. 어? 예. 저희가 일부러 실을 하나 해놨거든요. 네. 당첨되셨어요. 그거 없으시잖아요. 저거 뺐어요. 저희가 와인을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죠, 형. 아, 예, 선생님 드셔야 되니까. 아, 내가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쉽게. 맛있게 드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는 제거가 됐고, 하나가 안 됐나 봐. 아. 확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시골의 경양식입니다. 오늘 6시요. 네 분이요. 알겠습니다.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 지금 나가 오시면? 포크 어디 쪽? 여기 다 있어요. 다 넣었어요? 어. 아, 오케이. 하나, 두 개. 이따 오실 손님까지 해서 네 개 말하는 거지? 네. 오케이. 됐어. 네 개. 준비 됐어요? 아, 됐어요? 네. 아, 네.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 여기?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밥 먹으러 왔지 뭐? 아, 진짜 싫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잠시만요. 안 되는데 지금 예약하신 분? 아니요 예약 안 했어요. 아유. 이거 착석시켜 드리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착석하면 안 됐어. 네? 착석을 그냥 기다리시게 했었어요. 왜냐면 예약 손님이 먼저. 지금 몇 시야? 6시 이제 지났나? 전화를 드려서 조금 기다릴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아니 어디쯤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다 왔다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전화를 드리는 게 기분이 안 나쁘시겠지? 네, 안녕하세요. 시골의 경양식인데요. 네. 6시에 예약을 주셨어서 혹시 확인차 전화 한 번 더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손님 앞 테이블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서. 아니, 천천히 갈게요. 괜찮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신대? 천천히 오신대. 아, 진짜? 다행이다. 왜 그러는 거야? 난리가 났다. 아, 됐었는데. 왜? 다 됐었는데 엎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아직 커피 안 나갔어? 뭐 또 저기 또 터졌다. 뭐가 터졌죠? 안 나갔어? 빨리 나가. 아, 너무 웃겨.
아니 지금 누나가 어떻게 된지 알아 지금? 빨리 다가. 사장님. 빨리 다가. 사장님. 사장님 저희 사이드. 왜요? 그럼 저 사이드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웃어 주셔서. 양념장을 좀 만들까요 그러면? 아 제대로인데. 가루 아니에요? 강우 괜찮아? 아 무조건 하겠습니다 사장님. 가루 안 돼 최고야. 좋으면 바로 잘리겠어. 안 돼. 이장우 셰프는 분말로 절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고라고 전해주세요. 네? 해고 된다고. 그놈의 분말 아 이거 잘못 썼다가 진짜 평생 따라다니겠네. 이장우 가루 안 쓰기로 선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또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먹는 거니까. 와. 드디어 장우 형의 가루가 드디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형님. 어? 왜? 달라? 아. 장민이는? 저요? 너는 요리 학원을 다녔지? 아, 저 맨 처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그러면 밖에서 막 사 먹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간이 되게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지치더라고. 아, 맞아. 예,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서 좀 더 건강하게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어제 만들었던 감자피레. 집에 있는 제주감귤 주스에 설탕을 넣어서 안심 스테이크를 새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또 가족들한테도 해주니까 또 좋아하고 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을 딴 거야? 아 자격증은 안 따고요. 그냥 학원들만 계속 다니겠고. 예전에 남창이랑 같이 살 때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아 근데? 어 그 와중에 같이 살 때 7번 시험 보더라고요. 와. 그 다 떨어졌어. 어려우니까. 근데 왜 떨어지냐면 50가지인가의 요리를 준비해서 거기서 두 개가 나온 거야. 랜덤하게. 랜덤으로. 그러니까 창이가 시험 보고 오면 하, 진짜 막 아까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에서 같이 서로 요리하고 막 걔는 한식, 저는 양식 막 이렇게 했었지. 진짜 그 남창희 선배님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끝내 막 안 오네. 왜 안 오네? 야 걔도 바빠요 누나. 그러더라고. 갑자기 올 수는 없죠. 나는 남창이랑 우리 둘이 팀이거든? 그렇죠. 내가 이제 양배추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뭐 양배추와 전복, 뭐 아. 양배추와 미나리 아 근데 진짜 양배추와 아스파라거스 아 진짜로 최종적으로 이제 좀 함께하게 될 분이 아 와요? 그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도 남창이가 마지막 최종 2위까지 올라갔는데 남창희 씨 아니네. 아니, 남창희 씨 아닌 것 같아요. 최종 2위까지 올라갔어요, 남창이가. 시범 먹이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되게든. 네. 오케이. 돌아다녔다. 완전 성공했어. 오호호호호. 손님분들 라떼가 먼저 나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어요. 너무 이뻐요. 먹기도 아깝네요. 아까워. 어, 근데 이제 대충 뭐 같은데? 아니, 근데 어제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왜 아직 안 드시고 계세요? 같이 먹어. 아, 뭐. 식어요. 아, 어. 어머니께 따뜻할 때 드셔야지.